에어부산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 1로 57번 가길에 위치한 항공 여객 운송업체입니다. 에어부산은 2021년 10월 15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87% 하락한 2,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17일 대비 약 2.53%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1월 17일 5,037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9월 16일 2,43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1월 16일 2,849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1월 5일 11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에어부산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6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37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269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31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10월 12일 가장 많은 24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10월 13일 가장 많은 37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85%에서 약 0.63%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12월 29일 약 1.75%, 최저 지분율은 2021년 6월 15일 약 0%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899억 1,786만이며 2015년 3,779억 대비 약 마이너스 49.75%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1,886억 8,453만원으로 2015년 336억 대비 약 마이너스 671.1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99.35%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284억 7,143만으로 2015년 271억 대비 약 마이너스 572.58%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67.65%입니다. 에어부산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4.29배이며 지난 2018년 15.6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27.43%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6.16배, 코스피 평균은 20.17배, 항공 여객 운송업 평균은 마이너스 11.1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99배이며 지난 2018년 2.08배에 비해 약 139.87%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47배, 코스피 평균은 1.8배, 항공 여객 운송업 평균은 4.29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12.42%, ROE는 마이너스 116.51%입니다. 에어부산의 시가총액은 5,507억 3,28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57위, 코스피 종목 기준 314위, 항공 여객 운송업 기준 6위입니다. 매출액은 1,899억 1,78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55위, 코스피 종목 기준 563위, 항공 여객 운송업 기준 7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886억 8,45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14위, 코스피 종목 기준 787위, 항공 여객 운송업 기준 4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284억 7,14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90위, 코스피 종목 기준 767위, 항공 여객 운송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년간 에어부산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19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4월에 8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마이너스 8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